네, 그럼 챕터 3, 챕터 2입니다. 챕터 2, 이제 조선 전기 경제, 즉 근세의 경제 파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경제 정책인데요. 뭐 여긴 그렇게 뭐 중요한 파트는 아니니까 가볍게 그냥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조선의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중농 억상이에요. 농업을 중시적이고 상업을 좀 억제하는. 예, 억제라기보다는 상업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통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제. 항상 이제 농업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첫 번째로서 이제 이항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항법은 일부 지방에서 제안을 합니다. 남부 일부를 제안했다. 자, 이항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뭐라고 했죠? 옮길리 자에 싸강자. 그쵸? 싹을 옮기는. 즉, 모내기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조선 전기 때 이항법이라고 하는 게, 그 전에 있던 직파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생산량이 좀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선 전기 때는, 생산량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지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봄 가뭄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그래요. 가뭄 때문에 요게 이제 사실상 이항법을 금지시킨다. 왜냐하면 싹을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싹을 옮기는 게 그러니까 맨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모판에서 키운 요 모를 심은 거니까 당연히 이제 물을 많이 대야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수리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이제 이게 5월 달에 시행이 되는데 5월 달에 이제 모내기를 하는데 요때 이제 가뭄기 때문에 봄 가뭄을 이게 조장한다라고 해갖고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수리설이 없으니 하지 말아라고 오히려 금지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항법을 하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모작이 가능해졌던 일이에요. 이모작 이게 보리하고 같이 심는 건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만 알아두세요. 이거는 사실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이모작이라고 하는 게 벼와 보리를 하루에 1년에 한 땅에다가 같이 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보통은 벼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처음에 파종을 해갖고 10월 달에 이제 추수를 하고 이제 보통 11월 달 보리 같은 11월 달에서 4월 달에 이제 결국 걷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겹치니까 사실은 이걸 못했는데 이항법 같은 경우는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가 뭐냐면 여기가 모판에서 심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항법을 하게 되면 이제 5월 달에 모판에서 옮겨가지고 이제 논에다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10월이고 그 다음에 보리가 그러면 11월부터 4월까지 하니까 바로 이제 뭐야 논농사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이제 이모작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벼와 그다음 보리를 한 땅에서 같이 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사실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알고는 가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농업을 중시하니까 당연히 뭐 이런 농서들이 많이 나오겠죠. 전기 때 우리 기억할 거, 요 세종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농사직설, 농민들의 실제 경험담을 담아서 편찬했다. 보시면 되고요. 성종 때 편찬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요거는 있잖아요. 성종 때 편찬하게 했지만 이건 사실상 국가 차원이 아니에요. 요거는 정부에서 편했던 관찬 농서입니다. 그러니까 관에서 편찬한 건데 요 성종 때 편찬했던 금양 잡농은요. 요 금양이 뭐냐면 지금 시흥 지방. 지금 이제 우리 서울 가면은 금천구, 양천구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금천구, 양천구. 그 금천구, 양천이 금천, 양천이라는 양갈래 그 사이에 있는 동네가 시흥이라는 동네인데요. 그 시흥에서 이제 누가 하냐면 강희맹이라고 하는 성종 때 이 관리가 은퇴한 다음에 여기다가 농사를 지었고 자기 농사 경험을 이제 책에다가 적은 거예요. 잡스러운 기록이다라고 해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개인적으로 편찬했던 건데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십시다. 알겠죠? 자, 상공업 정책은요, 국가가 통제했습니다. 통제했고요. 직업적 차별을 그래서 직업적 차별. 이런 통제 가운데서 직업적 차별이 있었다. 어떤 차별? 뭐 이런 거죠. 산업공상. 직업적 차별. 이런 산업공상. 뒤에 가면 이제 우리 조선 후기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산업공상의 직업적 차별을 폐지하자. 차별을 없애자. 뭐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유수원이라고.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남아 있었거든요. 선비가 제일 위에 있고. 선비들은 뭘 생산하길래 직업을 차별된 거지? 이분들은 지식을 생산하고, 이분들은 우리 먹을 거리를 생산하고, 우린 이거는 뭐, 각종 뭐, 입을 거리라든가 우리가 쓸 것들을 생산하는데, 이들은 그걸 파는 애들이야. 그래서, 요거 제일 밑에 두는 거야. 그 산농공상의 직업적인 차별을 좀 두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오케이? 알겠죠? 상업을 제일 밑에 두니까, 통제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일단, 우리가 성리학적 경제 관념에 따라서는 검약한 생활을 강조하기 때문에 검약한 생활을 강조했다라는 거 그 때문에 소비를 좀 억제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다.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중농 억상이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토지제도 변화입니다. 토지제도. 제가 앞에서 토지제도 여러 번 했었죠. 뭐 전시과도 했었고, 그 앞에서는 뭐 노급 관료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토지제도는 뭐라고요?
수족관 분급제도, 관리들의 월급을 주는 겁니다. 자, 관리들의 월급을 어떤 방식으로 줬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과전법, 조선 건국 전에 공양왕 때, 고려 마지막 왕이었죠. 공양왕 때 신진사대부들이 사실상 권력을 잡으면서 누구의 권문세족의 땅을 뺏어갖고 몰수해갖고 이걸 신진사대부들에게 재분배한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재분배했는데,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갔어요. 뭐라고 하냐? 현직 관리가 아니고 다시 전현직 관리에게 주겠대. 전현직 관리에게 18등급으로 나눠갖고, 과를 18과로 나눠갖고, 전현직 관리. 전직 관리가 우리가 보통 이제 뿔뿔이 흩어졌다 해서 산관이라고 하고요. 현직 관리를 보통 직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관리와 전직 관리에게 다 주는 거예요. 은퇴한 관리에게 다 주는 방식입니다. 자. 성략의 원칙은 뭘로? 경기도 지방의 토지를 주는 걸로. 그치. 경기도 지방의 토지를, 어떻게? 수조권 방식으로 주는 거죠? 월급이니까 세금을 거두시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때는 시지가 사라집니다. 고려시대 땐 전식과라고 했고, 땔감도 같이 줬거든요. 근데 그 땔감이 사라지고, 그 시지에 대한 부분은 전지에다 다 몰아줘요. 그러니까 전지만 지급한 거야. 땅에서 나오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농산물만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경기 지방만 줬다. 전현직 관리에게. 그리고 관리가 만약에 죽거나 반역 시에는 국가에 반납하는 것을 완전 원칙으로 하는데,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가 사실상 위험해지잖아. 그래서 생계를 위협받잖아요. 생계가 위협받으니까, 갑자기 관료가 죽었을 때는 무슨 방식으로? 수신전이란 방식으로. 이거는 부인한테 주는 거야. 믿음을 지키시오. 이래서. 믿음 신자에 지킬 숫자. 그다음 휴양전은 아이들에게 주는 거야. 자식들에게. 그렇죠? 구유리 여기서 양육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그래서 수신전, 휴양전 등의 형태로 부인과 자식들에게 세습할 수 있는 토지를 주는 겁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요 과정법이에요. 전현직 관리에게 주고 그다음에 경기도 땅을 한정해서 주되 만약에 관료가 중간에 죽거나 하면은 수신전, 휴양전 등으로 세습할 수 있는 토지를 준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과정법이에요. 자, 매우 좋죠. 그렇죠. 은퇴한 다음에도 보장해주지. 갑자기 관리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갖고 죽었어. 그때도 이런 형태로 세습할 수 있는 토지가 주지. 자, 그런데 경기도 땅을 한정하여 주다 보니까 이게 성략의 원칙이었거든요. 경기도 땅을 주는 건 당시에 이제 관리들은 경기도 땅에서만 이제 월급 받아야 된다는 게 이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새로운 관료들은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땅이 없는 거야. 그렇죠. 뭐 어떤 관리는 뭐 알다시피 뭐 어느 뭐 이천시를 줬고 뭐 수원시를 주고 아니면은 뭐 남양주시를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경기도에 나중에 새로운 관료들은 저는 어디 땅을 제가 세금을 거둬야 될까요? 그렇죠. 없는 거야. 없으니까 어떻게 한 거야? 뭔가 바꾼 거죠. 누가? 세조가 바꾼 겁니다. 세조가 그래서 직전법으로 바꿨어요. 이제는 뭐야? 새로운 관료들에게 줄 땅이 없으니 이제는 뭐 하냐고? 현직 관리한테만 주겠다고요. 현직 관리한테만 주겠다고. 현직 관리에게만 이제 수조권 지급하고 전직 관리, 은퇴한 관리들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게 바로 직전법입니다. 현직 관리에다가 전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게다가 이 세습 토지가 많아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리들 세습 토지가 많아지니까 수신전, 휴양전 이런 세습 토지도 이제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는 거야. 폐지한 거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 폐지했다. 자, 그러니까 현직 관료들의 수조권이 남용되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일단은 우리가 보통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 근데 세금은 어떤, 내가 요 땅이 나의 과전이에요. 내가 월급을 받는 과전이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세금을 얼마 정도? 보통 10분의 1을 걷어간다고요. 10분의 1이 나의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월급이 바로 이 땅의 10분의 1인데 문제는 뭐냐면 10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이거는 비율제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으면 나의 월급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지. 줄어들면 당연히 내 월급도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현직 관리들은 여기서 생산량이 많이 조사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내 월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왜 그러냐? 일단은 내가 은퇴한 다음에 나의 생계가 보장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갑자기 죽어도 수신전, 휴양전이라고 해서 세습할 수 있는 토지가 없어졌으니까 일단 현직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걷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조사를 누가 하냐면 이 관리가 내 땅이 이게 내 과전이야. 근데 이 생산량을 누가 조사하냐면요. 그 이 수조권을 받은 관리가 이 생산량을 조사해요. 이 땅에. 그러니까 생산량 부풀리기가 들어간 거지. 생산에 부풀리기. 이게 올해 매년 100가마밖에 생산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 150가마야. 뭐 이러면서 부풀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 월급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러게 되니까 현직 관리의 수조권이 남용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은퇴한 다음에도 내 생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 토지를 계속해서 사들이려는 어떤 사유화에 대한 욕구도 점차 자극을 받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직접 만들어지자 이게 남용이 많아진 거야. 그렇죠? 현직 관리도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국가에서도 안 되겠다 싶어갖고 뭐한 거야? 양방 관리도 수조권 남용으로 해서 과다 수치한다. 그렇죠? 생산량 부풀리기 들어가면서 과다 수치하니까 이제는 니들이 조사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누가 조사하겠다고? 지방 관청에서 조사해서 이제 생산량을 조사한 다음에 걷어들인 다음에 그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한마디로 국가가 뭐가 뭘 해야 되는 국가가 너의 과전에서 거둔 것을 너의 과전에서 거둔 것을 우리가 생산량 조사한 다음에 거둔 다음에 그거는 너한테 주겠다 이거예요. 관리에게 주겠다라는 거지. 전에는 관리가 직접 여기를 조사했는데 이제 이거 관계를 없애고 내가 중간에서 조사해서 너한테 주겠다라는 관에서 거두어서 관에서 급여 나눠준다라는 관수관급제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직전법으로 운영할 때 직접 현직 관리 직전법이 현직 관리한테 준다는 건데 마찬가지로 현직 관리한테 주는 거지만 이제 국가가 중간에서 이제 뭐 한 거야 중개 수수료 아 중개인이 되는 거야 중개인이 돼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뭐야 국가가 이제 사실상 생산량을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국가의 토지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사람의 효과가 있었던 게 관수관급제 성종 때 시행됐던 겁니다. 관수관급제 관에서 거둬서 관에서 준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한 100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만은 생각해 보세요. 이 국가가 여기서 거둬서 주는데 이 관리는 진짜 국가가 내 과전에서 거두어서 주는지 사실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이쪽 땅에서 거두어서 줄 수도 있는 노릇이죠. 그치? 사실상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월급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월급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왜 계속해서 이런 제도를 유지했을까? 이게 바로 성리학적인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해서 유지가 됐던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뭐라는 거야? 그냥 없애자. 이거 필요 없다. 이런 방식은 괜히 필요 없다 해서 수조권 방식을 소멸시키고 이제는 뭐 하는 거야? 녹봉을 지급하기로 이제 명종 때 녹봉을 지급하기로 그냥 월급 이런 관계를 없애버리고 그냥 국가가 그냥 월급 나 거둔 다음에 너는 너에 따라서 너의 과에 따라서 월급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월급을 주면서 이 관리는 이제 월급제로 바뀐 거야. 이제 어느 땅에다가 수조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월급제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그 월급 받아갖고 뭐 할까?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야지만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내 생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고 보장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소유권을 강화해 나갔고 자신들이 이제 뭐가 된 거야? 계속 사들인 거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직접 땅을 사들여서 지주가 되기로 합니다. 땅의 주인이 되기로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누구? 자영농들이 협박해서 이제 땅을 좀 사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야 이제는 너는 내가 네 땅을 사겠다. 아니 좀 안 팔 건데요. 팔아 이 새끼야. 너 내가 누군지 알고 하면서 이거 판매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자영농들은 어떻게 한 거야. 땅을 팔아갖고 판 다음에 이제 뭐야. 땅이 없으니까 지주 밑에서 이제 일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지주 밑에서 뭐야 전호. 즉 소장농입니다. 전호가 소장농이라는 뜻이에요. 소장농으로 이제 사실상 전락하게 된 거죠. 자영농이 많이 소멸이 되고 자영농이 많이 좀 사라지고 이제 남은 많은 소장농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이 직전법 폐지가 되겠어요. 폐지함으로써 이제 사실상은 이제 국가는 월급을 주는 방식이고 사실상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땅을 사들이면서 점차 일반 자영농들을 소장농으로 전락시켰던 게 바로 직전법 폐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들의 어떤 월급, 수조권 분급 제도는 이러한 흐름을 따른다라는 거니까 요게 지금 현재 조선 전기 경제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뭐 또 이게 뭐냐면 이게 두 번 배울 게 이제 수치제도. 한마디로 세금이죠. 세금입니다. 자, 세금은 어떤 식으로 얻었냐. 자, 보겠습니다.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납부한다. 10분의 1. 보통 일반 10분의 1을 보통 납부합니다. 납부하는데, 아까 봤지만 뭐, 관리한테 줄 때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에게 이제 세금을 바치는 거죠. 국가에 세금을 바치는 건데, 자, 이 세금을 바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10분의 1을 납부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10분의 1이 어떻게 되냐면요. 1결이라고 하는 게 1결이라는 게 지금처럼 절대 면적이 아니에요. 생산량 단위입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맨날 앞으로 1결당 얼마를 할 텐데 1결은 기본적으로 300두가 나오는 땅을 기본적으로 300두라고 하는 쌀이 나오는 그 땅을 보통 1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결은 보통 300두가 나오는 땅이야. 그러니까 300두의 10분의 1이면 얼마 내는 거야? 30두를 내는 거죠. 어쨌든 근데 30두를 넘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30두 이내를 냅니다. 1결당 30두 이내를 내는 게 보통인데 세종은요 이것도 좀 많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전분 6등법 해갖고 정확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조사하자 이거지.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일단 나누자. 그리고 연분구독부에서 풍육에 따라서 최대 몇 두야?
상상연인데 30도가 아니고 상상연에는 최대 몇 도? 20도. 마지막 하한연에는 몇 도요? 4도. 그 상상, 상중, 상하, 중상, 중중, 중하, 하상, 하중, 하. 또 아홉 개죠. 그래서 1결당 20도부터 4도까지 내는 걸로, 풍류에 따라서 이렇게 내는 걸로 하자라고 이제 남들의 원칙을 삼은 거예요. 그리고는 토지 비옥 데이터서 전분 6등법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 비옥도인데 제가 1결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거는 생산량에 따라서 1결인데 1결은 이제 6개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비옥도가 있는 거야. 이건 지금 이제 이거 이 지금 제가 그린 거는 비옥도가 다 다른 거예요. 비옥도가 다른 겁니다. 비옥도 다르니까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일결이에요. 일결. 같은 일결입니다. 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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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결. 그러니까 비옥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물론 이 1등전이라고 합니다. 1등전부터 6등전까지 크기는 보통 이제 최대 4배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만큼 생산량이 어느 정도 올라온 거예요. 4배까지 차이 안 나는 건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막 1결이라 해도 차이가 막 10배 이상 차이 나기도 했거든요. 워낙 비옥도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이야 사실은 우리가 이런 것들 없잖아요. 왜? 지금은 웬만하면 이게 비료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뭐 토지에 따라서 뭐 생산량에 따라서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 정확하게 절대 면적으로서 우리는 계산하는데 이때는 그랬다고요. 생산에 따라서 하는데 이게 이제 1결 300도 나온 땅이고 이게 6등전입니다. 6등전도 이거 300도 나온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비옥도를 하나하나 조사해가지고 이제 1결의 땅을 정해주는 거죠. 정해주는 건데 요게 1등전이고 요게 6등전이에요. 그럼 1등전인데 어차피 등급만 다를 뿐이지 어떤 같은 1결입니다. 같은 1결이니까 어떻게 될까? 이것도 나오는 게 300도, 여기도 나오는 게 300도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내가 1등전 1결이 있고요. 2등전 2결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박 씨는 2등전 2결이 있고요. 6등전 1결이 있어요. 같은 거예요. 이건 단지 그냥 비옥대다 나눈 것 뿐이지 몇 결을 갖고 있는 거야? 3결을 갖고 있는 거야. 당연히 뭐 실질적으로 땅의 크기는 다르겠죠. 얘가 훨씬 더 크겠죠, 땅의 크기는. 그치? 6등전이니까 6등이. 이 정도 땅이 돼야지만 여기서 1결이 나온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단지 비옥대다서 다른 뭘로 자로 재는 수등 이척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등 이척법으로 이렇게 해서 재서 한다. 아직은 생산량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다라는 거죠. 자, 토지 비옥도에 따라서, 그 다음에 풍요에 따라서 이렇게, 토지를 냅니다. 어쨌든 1결당 20도부터 4도까지 내는 거지.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세종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려면 되게 과학기술이 발달할 수 밖에 없어요. 뭐, 토지를 측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어떤 그런 일조량.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고 강우량도 파악해야 되고 날짜에 따라서 어떻게 날씨가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파악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세종 때 뭐가 나온다고요? 과학기술의 발전, 천문관측기구 혼의관이, 그 다음에 시계에 있던 해시계, 물시계, 앙부일구하고, 해시계는 앙부일구, 그 다음에 물시계는 자경루, 그 다음에 강우량 측정기였던 추구기, 이런 것들이 세종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좋은 제도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조창에서 한약까지 운다 안는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데, 자, 세금은 다 거둡니다. 모든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데요. 이거 보통 경창으로 다 운송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자체 소비하는 지역이 있어. 자, 자체 소비. 자, 보이죠? 세금은 징수하지만 한양까지 운반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 소비한다. 왜? 함경도는 워낙 군사병이 있어요. 북방민족이 침입이 많기 때문에, 특히 여진족 애들이 침입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거두되 그 도에서 자체적으로 소비를 해버립니다. 요게 인류지역이라고 표현해요. 평안도는요, 중국 사신들이 맨날 넘어와서 여기서 아주 많이 오랫동안 머물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신 접대비가 아주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그냥 자체적으로 세금을 거둔 다음에 소비한다. 세금을 안 거두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안 거두면 다 그쪽 지역에서 살려고 하겠지. 그쵸? 거두되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소비한다. 제주도는 뭐 부족하기도 하고 양도 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송도 어렵게 돼갖고 역시 자체 소비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익류지역이라는 지역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공납입니다. 공납, 우리 아까 뭐 박납해단이고 이거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 가오단위로 일단은 집집마다 토산물을 보고하는 거예요. 토산물이라고 한다면 토산물 또는 특산물 이런 것들, 공납, 특산물 이런 것들을 부과하는 겁니다. 부담이 상당히 컸던 거예요. 바로 이 공납이에요. 보통 이 현물이죠. 뭐 알다시피 뭐 각 지역마다 배당이 됩니다. 뭐 배라든지 사과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박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특산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제가 지금 먹을거리만 얘기했지만 뭐 다른 어떤 수공업 제품 같은 것들도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전주는 한지, 뭐 남양의 죽제품, 뭐 이런 어떤 특산물까지 이런 것들은 현물로 징수하고 보관하고 운송합니다. 근데 알다시피 우리 뭐 생선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마찬가지고 다 무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운송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빠꾸 당하면 어때? 또 걷어갖고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부담이 상당히 컸던 건데, 자 이게 뭐냐면 박나베 성행이라고 하죠. 박나베 성행. 우리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요. 하급 관련 상인들이 공물을 대신 납부하고, 자 하급 관련 납부하고 백성이 높은 대가를 이루는 추천행위.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농사가 안 됐어, 사과 농사가 잘 안 됐다고요. 하면 안 되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래서 대납업자들 대신 납부해 주는 애들입니다. 농민들이 이제 농사를 지어서 사과 농사야. 사과 농사를 짓는 농민인데 이 보통 이제 여기다 관아에다가 자기 할당량, 그렇죠? 가오 단위로 집집마다 있는 거니까 내야 되는데 올해 사과 농사가 안 돼갖고 안 되겠다 싶어 그 대납업자한테 시킨 거죠. 대납업자한테 대신 좀 내주면 안 될까요? 했는데 얘네들이 뭐 한 거야? 공모한 거예요. 공모한 거야. 일단 얘가 내는 걸 네가 대신 내라 하면서 냅니다. 그 다음에 얘한테 뭐 하는 거야? 엄청난 이윤을 취하는 거죠. 아까 말해서 10배에서 20배를 취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취하는 거야. 이윤을 취하면서 납부를 방해하는 거죠. 납부를 방해하고, 아씨,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딴 데 사서 낼게요. 라고 하면은, 안 돼. 나는 여기 지정업체에서 내야 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삥을 뜯어먹는 거죠. 수령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여기 있는 이 공납의 어떤 그 지역을 선정하는 게 서리들이거든요. 이게 하급관리야. 중앙의 하급관리. 얘네들이 이제 아까 봤지만 중앙에 있는 관리들하고 짜고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대납업자 역할, 납부를 방해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농민의 부담이 증가되고 결국 10배인 20배를 결국 울먹 겨자먹기로 결국은 내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게 되고 빚을 갚지 못하니까 결국 노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우리가 영화 광해 보시면 거기 사월이라고 나오거든요. 사월이. 사월이가 그런 얘기. 너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하니까 이 납부하는 과정에서 결국 아버지가 노비가 되시고 저도 여기까지 와서 결국 이게 여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됐다. 뭐 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했었던 거지. 이게 바로 이제 박나베 패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게 특산물이고요. 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자들이 하는 건데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모든 남성들에게 직접 농역 직무한다. 미만이니까 59세까지예요. 알겠죠? 보통 군역이 있고요. 군역은 우리가 아까 봤죠. 정군과 보인으로 해서 보법으로 세조 때 처음에 운영했던 거고요. 양반서리 향리들은 군역을 좀 면제받았던 거. 학생도 면제받았었죠. 자, 요역은 우리가 보통 이제 군대 가는 거고, 이거, 군역은 군대 가는 거고요. 요역은 공사에 동원하는 겁니다. 자, 성종 때 8결당 1명을 징발하는 건데 되게 좋은 거예요. 그 토지 있는 사람에게 요역을 징발하는 건데, 원칙은 1년 중 6일 이내. 하지만 이게 제대로 지켜지나? 안 지켜져요. 실제로는 임의로 징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이 군역이 왜 문란해졌냐라는 상황을 우리가 좀 체크를 할 겁니다. 군역 문란. 요 군역 문란인데, 왜 우리가 임진왜란을 그렇게, 이렇게 아무런 제대로 된 방어 없이 그렇게 뚫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전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초기 때는 건국된 다음에 고려 때는 계속 전쟁이었어요. 10세기, 11세기 때는 거란이, 12세기 때는 여진이, 13세기 때는 몽고, 14세기 때는 홍건적 왜구. 계속 쳐들어왔기 때문에 군사적 방비를 항상 갖추고 있었는데 조선은 지금 처음부터 나라 건국한 다음에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전쟁이 없으니까 군역 가서는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령들이 이런 거죠. 할 일이 없는 군인들한테 이제 군역 온 애들한테 요역을 시키는 거야. 그 요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까 봤죠. 성왕릉 저수지 이런 거 추천한 건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역을 기피하게 돼요. 안 하게 된다고.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안 하려면 어떻게 돼? 아 여기 맨날 가면은 편안하게 한 보름 정도 그냥 멍 때리고 오면 되는데 요역을 시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가기 싫으니까 뭐 한 거야. 이 군역 갈 때 대신 보내는 거야. 옆에 있는 삼돌이한테 삼돌아 내가 10만원 줄 테니까 네가 대신 갔다 올래? 그래서 대신 세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일이 벌어지고 방군 수포는 나중에 수령들한테 방군 수포를 합니다. 수포 포를 주고는 군대에서 방면시켜주는 거야. 포를 주고 군대에서 방면시켜주는 거. 그러니까 포 주고 이제 뇌물 바치고 이제 방면시켜주는 거죠. 다 불법이에요. 불법이다 보니까 이제 점차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군족 수포제, 중종 때인데 군족 수포제에서 합법화시키는 차원에서 1년에 한 2필에서 3필, 나중에 이제 2필로 고정화됩니다만은 처음에는 2필에서 3필 정도를 납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점차 뭐가 된 거야? 그냥 이제 이런 불법이 나타날 바에는 차라리 이걸 합법화시키고 돈 내고 빠지는 방식으로 점차 변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번에 갑자기 변한 건 아닙니다만은 변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는 군역을 이제 담당한다. 군역에 대한 어떤 의무가 있다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뭘로 돈 내고 빠지는 겁니다.
당신 이거는 이게 옷감인데 이게 사실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내고 빠지는 거예요. 이런 빠지는 방식으로 점차 변해간다. 알겠죠? 오케이. 자, 이제 경제활동과 경제생활과 경제활동 볼 텐데요. 자, 이거는 이제 전 전기의 특징들입니다. 특징들이니까, 특징들만 좀 자세,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2년 3작의 윤작법이 일반화된다. 뭐,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윤작법. 그니까 2년 동안 조, 보리콩의 세 개의 작물을 같이 돌려짓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모작도 가능해졌죠? 뭐 때문에? 이양법 때문에 가능해졌다. 자, 시입법도 점차 발달하기 시작했고, 휴경지는 아예 완전히 사라집니다. 소멸돼요. 그 다음에 이항법 봄 가뭄으로 인해 수리시설 문제로 정부가 통제했었다, 금지했었다고 했죠. 근데 이게 이항법이 조선 전기 때까지는 금지됐는데 조선 후기 때 가면 이게 확산이 돼갖고 전국화돼요. 왜 그럴까요? 농민들은 알아요. 이항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당한 어떤 생산량이 더 생산량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수리시설을 막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어찌 보면 그런 식으로 점차 이항법이 전국화로 확산되는 거지. 요게 이제 생산량이 증가로 이어지고 또 하나는 이게 상품 거래가 이제 양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야. 이러면서 이제 농촌사회, 즉 향촌사회에서도 변화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돈을 번 세력들이 나오거든요. 농민들 중에 그렇게 이항법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 농민들. 그런 분들이 이제 뭐 하는 거야? 부농층이라고 부르는 그런 분들이 이제 돈을 주고 양반직을 사거나 족보를 매입하면서 양반으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게 이제 신분제가 흔들거리는, 신분제가 동요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향촌사회에서, 특히 경제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선 후기 때 가서 자세하게 좀 배울 거예요. 알겠죠? 어쨌든, 요건 조선 전기 때는 이항법은 일단은 금지시켰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 요거 한번 볼까? 목화재배는 확대되었다. 목화재배는 확대됩니다. 언제 들어왔죠? 고려 말 문익점이 목화실을 갖고 들어왔죠. 그때부터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의생활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이건 조선 전기 때부터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사실 우리 한능검에서는요. 사실 우리가 경제 상황을 모를 때 조선 전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조선 전기보다는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도 요거 정도는 이 조선 전기부터 있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합시다. 요거는 잘 나오니까요. 자, 상인들이 있습니다. 시전 상인들은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 고려 때도 잠깐 볼까요? 고려 때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고려 때도 개경에 있었던 중앙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뭐라 불렀죠? 그들이 있던 시장을, 중앙에 있는 시장을 시전, 거기서 장사하는 상인들을 시전 상인. 그렇죠? 그다음에 조선이 공격됐습니다. 개경에 있던 그 시정과 시전 상인이 그대로 한양으로 그대로 옮겨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때도 우리가 고려 때도 봤었죠. 시전이 있었고 그 시전을 감독하는 기관이었던 경시서라고 한 게 있었죠. 이게 고려 시대 때 있었는데 그대로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경시서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근데 이 시전 상인들은 어떤 애들이었냐? 근데 조선시대도 좀 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왕실과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왕실과 물품을 공급한다. 자, 그럼 공급했다는 건 공급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들에게도 뭔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혜택이 뭐예요? 도성 내에서는 독점 판매권을 행사합니다. 이게 금난정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도성이 있잖아. 도성은 여기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북대문 이렇게 있죠. 여기 흥인지문, 숭례문, 도니문, 숙정문이 있는데 요 4대 도성, 여기 4개의 도성 안에가 사실상 핫플레이스죠. 핫플레이스야. 여기서는요, 사실상 누구만, 시전상인만, 여기 종로에다 시전거리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만 장사할 수 있게 하는 거야. 이들은 여기에 장사에 대한 뭐야,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도성이 바로 핫플레이스에서 난전들은 어지러울 난자에 장사하는 분들이거든. 이 난전들이 좌판 깔아놓고 하는 장사꾼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 안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권리. 사실상 난전들은 이제 뭐 하는 거야? 못 들어오는 거죠. 이들은 이제 이런 관청과 왕실의 물품을 공급해 준 대가로 여기를 장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난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금 난전권이란 걸 이들의 하나의 시전상인들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건 나중에 정조 때 나올 겁니다. 요거 좀 일단 기억을 좀 해 두세요. 금 난전권이 무엇인지. 요게 이제 시전상인들의 특권이었다. 알겠죠? 자, 그 중에서 시전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애들이 유구이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전 상인들이에요. 시전 상인들 중에 가장 번성했던 유구이전. 유구이전은 이제 가장 중요한 상품들인데, 어물, 어물전,
종이 파는데 지전, 그 다음에 명주, 모시, 삼배, 무명하는 옷감 4개, 요 옷감 4개, 요거 판매하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유기전이라고 하는데, 시장 상인들 중에서 가장 번성했던 거고요. 요게 이제 가장, 왕실에서 가장 많이 요청했던, 상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번성했다. 유구전은 그래서 무슨 상인? 시전상인 중에 한 부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장시는요, 장시는 우리가 지방에 있는 시장입니다. 지방의 시장인데, 15세기 후반부터 이제 성종 때쯤에, 전라도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흉년이 지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갖고 나면서 판매를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 만들어졌던 게 장시인데, 요게 16세기 후반 지나고 난 다음에 18세기, 이건 지금 조선 후기인데 제가 미리 좀 꺼냈습니다. 18세기 후반 가서 천여개소가 이제,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조선 후기 때 가서 이제 장시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었다. 만들어진 거는 조선 전기지만 활성화된 거니까 활성화된 게 중요한 거겠죠? 오케이. 자, 보부상들은요, 보상과 부상. 보상은 보찜상인, 부상은 등찜상인. 그러니까 약간 보찜상인들은 좀 작은 물건들을, 등찜상인들은 큰 물건들을 다루는 그런 어떤 지방 장시를 돌아다니면서 활동하는 상인들을 우리가 보통 보부상이라고 해요. 보부상은 보통 일반적으로 5일장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다닙니다. 여기 장시에는 5일장이잖아요, 주로. 교통이 활발하거나 뭐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사람 뭐야? 그 인구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교통의 요충지를 제외하거든요. 보통 5일마다 이제 장이 열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5일장을 중심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여기를 돌아다니는 게 이제 보부상들이에요. 여기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어떤 보부상은. 어떤 보부상은 어떨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쪽 지역을 돌아다녀요. 그래서 여기만 돌아다니는 보부상이 있어요. 또 어떤 보부상들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해서 여기하고, 여기만 해갖고 여기, 여기 해갖고 여기만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인들도 자기 구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부상들을 뭐라 하냐, 장을 뺑뺑뺑뺑 돈다라고 해서 장돌뱅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바로 이 보부상들입니다. 요들은 이제 장돌뱅이. 한마디로 판매 유통의 하나의 근간이 됐던 거죠. 근간이 됐던 게 바로 이 보부상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조선 후기 때 가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요 보부상들이 정부의 사실상 정부에 있는 관어상으로 이제 변신을 해요. 원래는 개인적인 사상들이에요. 개인적으로 활동했던 상인들인데 이들은 개인적인 활동했던 상인이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부 상단이라는 걸 끌고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으로 활동했던 상인이 맞아요. 그런데 점차 이들도 어떻게 한 거야? 이 국가가 이들을 이제 활용하기 시작한 거야. 왜냐하면 이들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요. 이게 정보를 하나 흘려주면 쭉쭉쭉 해갖고 여기 있는 애들하고 이거 만날 거 아니야. 김씨! 박씨! 만나갖고 여기서 했던 게 또 전달하고 이쪽으로 전달하고 또 이쪽으로 전달하고 하면서 상당히 국가의 시책 같은 걸 홍보하기 딱 좋은 애들이 바로 보부상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사실상 활용도가 매우 높은 상인들이죠. 그래서 조선 후기 가서는 약간 관허상으로 변하는 게 있는데 그 역시 조선 후기 가서 한번 다시 한번 좀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부상이 어떤 존재인지는 좀 체크를 좀 해둡시다. 알겠죠? 자, 무역을 한번 볼까요? 무역은요, 대명 무역이 있는데, 주로 명나라의 무역인데, 명나라는요, 주로 이제 어떤 사무역보다는 이제, 공무역 중심으로 이제 주로 무역을 하고요. 점차 뭐 사무역을 허용하긴 하지만 주로 이제 공무역 중심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고요. 여진과의 무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무역소 설치했죠? 뭐, 사군 육진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뭐, 침범 시에는 토벌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뭐, 3인 정책을 펼치고, 그쪽 지역에다가 우리 민들을 이사시키기도 하면서, 강경한 정책, 그걸 펼치기도 했지만 그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무역소를 설치해 주겠다 하면서 경원, 경성 같은 저 여진들이 사는 그 끝동네 이건 경원과 경성에 무역소를 설치해 주기로 했고요. 일본과의 무역은 주로 이제 외관을 중심으로 이제 많이 이제 무역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세의 사회 보겠어요. 경제는 그렇게 사실 우리가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매우 낮아요. 주로 조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선 후기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기는 그냥 가볍게 이 정도만 체크하시고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회 파트입니다. 챕터 3로 갑니다. 자, 신분제도 잠깐 볼게요. 신분제도는 우리가 이게 흔히 뭐라고 하냐, 반상제라고 하죠. 이게 지금 사신분제잖아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뭐예요? 원칙적으로는 양천제라고 하죠. 이건 원칙적으로 양천제. 이거는 원칙상이에요. 법제상이라고 표현할게요. 법제상으로는 양천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양반과 상놈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반상제 방식이에요. 이게는 약간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던 게 반상제. 그래서 이게 운영 방식은 요게 맞아요. 알겠죠? 자, 조선 초기에는
보통 문무관료들, 관료들만 양반이라고 했는데 이게 한 16세기 정도 흐르면서 요 가족, 그 문무관료 포함한 그 가족과 가문을 통칭해서 그냥 다 양반 집안이라고 그래요. 어디서부터 이제 그 집안 자체도 다 이제 아버지가 양반이야. 그럼 나도 양반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른다. 정치론 관료층은 경제론 지주층인데 고위 돌려고 고위 간직을 독점하고요. 군역을 면제받았고 친인척 유대 강화하면서 족보 편찬합니다. 조선 전기 때부터 편찬을 해요. 그리고 향청사회에서는 서원이나 향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뭐 지배를 공고히 했던 거죠. 서원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아지트로서, 향약은 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서, 향약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 양반수들은 자기 진가를 막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다가 사실 양반과 상민이라고 이거 평민을 얘기한데 요 사이에 중간 계층을 만들어 놓은 거죠.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귀족들, 그러니까 약간 지배층들은요 자신들을 자꾸 줄이려는 속성이 있는 거지 자꾸 자신들을 늘리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자기 같은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급 관료들을 자꾸만 밀어내는 거야. 밀어내가지고 이제 중간 계층을 만들어내는 거죠. 중간계층, 쉴드를 하나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계층이 중인이라고 하는 계층입니다. 우리 고려시대도 중류층이라 불렀던 그런 계층들이에요. 양반과 상민의 중간층으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그 중간층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기술관들. 우리 기술관은 어떤 애들이야? 잡과 보셔갖고 이제 관직을 차지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의관이라든가, 아니면 법관이라든가, 율과를 합격하신 법관이라든가, 아니면 의관, 아니면 역관, 이런 분들이 이제 중류층을 형성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앙에 하급 관리였던 서리, 그 다음에 누구, 지방의 수령을 보좌하는 향리, 그 다음에 아까 봤지만 우리 잡과에 합격하신 분들, 그런 기술관들, 아니면 서얼까지. 여기는 서얼들도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얼들 같은 거는 중에 같이 신분적 대우를 받아갖고 했고요. 그 다음에 문과 응시가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얼들은 중인과 같은 세력이다, 라고 해서 중인 같은 분들이다라고 해서 중서라고 불리게 됐다고. 이들을 이제 중서라고 불리게 됐다고 해요. 중서. 요거 좀 체크해야 될까? 중서라고 불린다면, 아, 이거 서얼들이구나라고 해요. 서얼들이지만 중인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인과 같은 신분적 대우를 받았고, 일단 이들은요, 첩의 아들이니까 문과응시가 금지됩니다. 제한이라고 하죠. 사실상 금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는 이제 어떻게 할까? 계속해서 이제 통촉운동을 벌이는 거야. 우리도 지금 아버지가 양반인데, 왜 우리 대우는 이렇게 팍팍합니까? 하면서 통청운동, 소청운동을 많이 하면 소청운동을 벌이면서 점차 조선 후기부터는 이들도 이제 점차 어디로 중앙 관리로서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그것도 역시 조선 후기 가서 역시 보는 거니까 체크해 주면 되겠고요. 어떤 신분인지만 지금은 체크하는 겁니다. 직역, 자기의 어떤 역, 자기들의 일을, 직업을 세습했고요. 같은 신분끼리 혼인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상민들은 뭐 생각 없이 그냥 농민, 상인, 수공업자. 대다수는 농민들이 많았겠죠. 농민들이 많았고요. 이들은 보통 세금을 납부하는 그런 계층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봐야 될 게 신량역천이에요. 아하, 요거 좀 볼까요? 신분은 양인인데 하는 게 되게 천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신분은 양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민에다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나장. 이거는 이제 주로 죄인들을 압송하거나 죄인들을 벌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되게 힘들어요. 생각해보세요. 주리를 틀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틀어. 불지 않아갖고. 하루 종일 주리를 틀어야 되는 거야. 힘들죠. 자, 그 다음에 일수라고 하는 거. 일수. 일수는 중앙에서 일하는 어떤 하나의 중앙에 있던 잡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신분은군이에요. 조례는 지방에 있었고요. 조절은 좋은 노에서 일하는 분들, 이게 나룻배에 운송하시는 분들, 역조는 역에서 일하는 거, 스테이션에서 맨날 말 먹이 주고 맨날 그런 분들입니다. 봉수는 봉수군, 맨날 뭐 산에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칠반천역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대표적인 양 신분은 양이지만 그 일 하는 일이 워낙 어렵고 천하고 해갖고 신량역천이라 불렸던 평민입니다. 천이라 해갖고 이거 천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신분은 양인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천민들은 어떤 천민들, 누굴 천민이라고 하냐? 거의 대부분 노비들이 다 천민인데, 노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재산을 취급했고요. 그리고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라도, 엄마가 양인이고 아빠가 노비야. 무조건 천민입니다. 알겠죠? 노비의 천민은 우리가 흔히 백정, 백정, 요거 좀 체크해야 될까? 백정. 주로 도산업자, 뭐 또는 유기업자들이 이제 있는데, 그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도산업자만 보통 백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유기업자도 있고요. 뭐 집신 만드는 백정도 있습니다. 도산업을 주로 하지만 다양한 어떤 그 업을 삼고 있는 백정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게 사실은 이게 백정이라는 표현이 이게 세종이 붙여진 건데 원래 사실은 우리 고려시대 배웠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어땠어요? 일반 농민들을 백정이라고 그랬다고요. 이거 좀 구별하셔야 돼.
고려시대 때는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 하는데, 요거를 이제 일반 농민처럼 여기려고 백정이라 불렀는데, 사실상, 요 백정은 사실상 우리 조선시대 와서는 되게 천한 어떤 직업으로 여겼던 거죠. 천한. 그래서 양반들이라든가 일반 평민들은 이 백정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아, 천한 직업이니까. 아, 요 백정들이 있었다. 고려 때는 화척이라 불렸던 요게 도살업자들인데, 요게 조선 때 가서는 백정이라 불렸다라는 거죠. 예, 고려시대 백정은 농민, 조선시대 백정은 일반적으로 천민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살업자가 주로, 도살업을 주로 업으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광대, 뭐, 무당, 뭐, 이런 분들, 이제 기생, 이런 분들 다 천민급이었어요. 천민. 알겠죠? 자, 사회제도를 한번 보면요. 황곡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곡제는, 황곡입니다. 황곡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춘대춘합이에요. 진대법 계승했었고, 진대법을 계승했던 게 태조 왕건이 흑창, 그 이후에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의창. 그러면서 이제 이걸 전체로 제도화 시켰던 게 황곡입니다, 황곡. 곡식을 돌려준다라는 거니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춘대춘합의 빈민구일제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방에서는 수령들이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방에서는 이게 황곡의 담당은 수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려주는 거, 이거 전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황곡제도라고 하고요. 그 안에서는 의창이라고 하는 거, 창고들이 서울에서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여전히 의창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요러한 그 어떤 빈민구일제도를 전체적으로 이제 황곡제도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상평창이라는 거 여전히 존재했었고요. 자, 사창제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사창제는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는데, 보통 우리가 자, 생각해봐요. 지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지방에, 9년에, 수령, 이 황곡제를 담당하는 건 누구예요? 수령이 이걸 담당하겠죠, 수령. 수령은 왕의 신부를 보니까, 당연히 뭐 수령이 빈민들을 구주하고, 그 다음에 뭐 봄철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 하면서, 요들이 이제 그걸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자, 멀리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9년이라고 한다면, 이게 관아, 이게 메인타임, 메운, 아, 뭐야, 다운타운에 있잖아요, 다운타운. 이게 다운타운에 있는데, 아, 여기 멀리 있는 이 농민이 여기까지 빌리러 가는 순간 엄청 멀어요. 멀리니까 지방 양반들끼리 양반들이 이제 주도해가지고 야 민들아 너 굳이 여기 관아 가서 빌리지 말고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17번 내갖고 여기서 하는 게 어떠니?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민들이 이제 17번 모아갖고 이제 한 다음에 모은 다음에 나중에 좀 어렵거나 농사가 잘 안 된 사람한테 주는 방식이에요. 요건 누가 운영했냐면 여기 있는 지방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 양반들이 운영을 했거든요. 양반들이 운영하는 방식은 개인 창고다, 마을의 창고에서 운영한다 해서 사창제라고 불렸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대립되는 거죠. 중앙에서 운영하는 황곡과 양반들이 운영하는 이 사창제에서 사이에, 요게 이제 사실상 약간 좀 라이벌 관계죠. 요런 게 형성되는 거야. 알겠죠? 요건 중앙 집권적인 요소라면, 요건 약간 지방 분권적인 요소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알겠죠? 사창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제 사실 언제면 성종 때부터 조선 성종 때부터 사실상 폐지가 돼버려요. 이런 거 우정하지 말라고. 이씨 내 신부를 보내 내가 수령 보내갖고 내가 너희들 유향소도 만들어줬는데 너희들 이것까지 운영해갖고 니들이 아예 향촌 사유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사창제를 폐지하자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만 뭐 유야무야 했던 게 그겁니다. 몰래 하긴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양반들이 운영했던 그런 어떤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의료시설, 요거 좀 볼까요? 요거 가끔씩 나오는데, 의료시설, 요 사회시설 중에, 동서대변, 동대변, 서대변, 우리 앞에서 고려시대 때 배웠었죠? 역시 수도의 주변에 있는 병원입니다. 해민국은요, 뭐라고? 약국. 수도에 마련된 약국. 나중에 해민서로 바뀌는데, 뭐 큰 의미는 두지 마자고요. 재생원은요, 삶을 구제해주는 거야. 재생, 분당 재생병원, 뭐 있잖아요? 그렇죠? 삶을 지구자 된다. 지방민의 구호진료. 그 지방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서활인서, 동활인서, 서활인서 이것도 역시 수도 주변에 마련된 유랑자, 한마디로 노숙자 쉼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어떤 사회 제도들도 운영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고는 알면 됩니다. 요거 두 개는 어디 있었어? 요거 두 개는 고려시대 때 존재했던 거죠. 요거 두 개는 고려시대에도 존재했던 거. 요거는 조선시대에만 있는 거. 알겠죠? 자, 법률제도를 잠깐 볼까요? 법률제도. 법률제도 보시면 법률의 특징 보시면 경국대전과 대명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법을 처리합니다. 경국대전, 그 다음에 대명률. 근데 사실상 성리학적인 어떤 그 원칙에 따르면 대명률이 경국대전보다 상위법이에요. 왜? 우리는 성리학이잖아. 그렇죠? 명나라 법이 훨씬 더 상위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국대전도 이 대명률에 따라서 움직인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실은 형벌과 민사를 담당하는데요. 사실
대명률에 입각해갖고 거의 대부분 다 형벌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형벌은 거의 대명률에 의해서 이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근데 어쨌든 경기도가 대명률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데, 자, 형벌과 민사. 뭐 우리가 지금 사실 뭐 이것까지 우리가 볼 필요까지는 없고요. 형벌과 민사는 어떤 식으로 처리했냐라는 거지.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형벌 중에 가장 죄악시되는 형벌이 바로 반역죄하고 강상죄. 강상죄는 제가 말씀드렸죠. 뭘까? 이거 상강 오륜 어긴 유교윤리에 어긋나는 그런 죄를 강상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죄고요. 여기는 연좌죄라고 하는 것도 적용해요. 그러니까 가족도 같이 이제 노비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어떤 연좌제도 이제 적용이 된다. 그리고 5종의 형벌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태장 도유사에서 5형제라고 하는데 다섯 가지 형벌 제도다. 보통 태형이라고 하죠. 태형.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태형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회초리 같은 걸 한 50대 때려 주는 거고요. 장형 같은 거는 좀 더 큰 물풀의 나무 같은 걸로 이제 50대에서 100대를 때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때리고 뭐 하는 거야? 칼 씌워갖고, 칼 씌워갖고 이제 가두는 거예요, 가두는 거. 때리고 가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민들 같은 경우는 뭐야? 일반 민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다음에 바로 사형이에요. 잘라버립니다. 목을 참형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양반들은 중간에 이런 단계를 거쳐요. 뭐, 유형. 이게 바로 유배예요. 그러니까 일반 민들은 바로 도형 다음에 사형이지만, 양반들은 유형을 거쳐갖고 유배에 갔다가 이제 뭐,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사형을 하기도 하죠. 사형을 할 때는 이제 보통 양반들은 주로 쫄라서 죽입니다. 교수형이 많아요. 알겠죠? 자, 민사는, 자, 우리가 법률이 있지만, 법률이, 아까 경국대전, 그 수령들은 법률, 이런 거 경국대전이라는 성문화된 법전이 있지만, 여전히 뭐예요? 고려시대 마찬가지로 지방관이 알아서 관습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경국대전의 법률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리고 민사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문제가 많냐? 자, 이거 볼게요. 노비소송 문제가 되게 많아요. 노비 소송 문제가 되게 많은데, 요게 이제, 우리, 세조 때, 뭐가 만들어졌냐면요. 장예원 또는 장례원이라고 해요. 장예원 또는 장례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노예를 관장하는 부서예요. 요게 딱 만들어지면서, 사실 요게 만들어지면서, 노비 소송 문제가 사실 좀 줄어들어요. 줄어든 다음에, 후기 때, 중기 때 가면서 뭐가,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하냐. 소송 문제 중에, 산송 소송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산송이 뭐냐면 우리 조상님의 산소를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어디에 터가 좋다 이런 것들을 하는데 당시 임야지대는 서로 주인이 없거든요. 네 거다 내 거다. 지금처럼 뭐 임야에 대한 정확하게 소유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 풍수지리에 따라서 이제 조상님의 묘소를 이렇게 이제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먼저 정했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먼저 정했어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소송 문제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의 묘소를 어디에다 선정하냐. 요걸 풍수지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의 다툼이, 민사 다툼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법기관을 간단히 볼게요. 사법기관은 이제 중앙에 뭐 사헌부, 의금부, 형조 이런 어떤 사법기관들이 있다. 뭐 넘어가시면 됩니다. 사헌부는 관리감찰 있고, 의금부는 아까 국왕 직속, 그쵸? 사법기구. 형조는 형벌 담당하는 그런 또 사법기구였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관리, 비리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 사건을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성부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까 장례원 있었죠? 장례원? 요게 이제 노비 관련 문제를 다뤘다. 장례원? 요거 좀 체크할까? 노비 관리 문제. 지방. 관찰사 수령이 관할 구역 내 사법권을 소유하고 있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관찰사는 그 도에 대한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가지고 있고 수령은 그 9년 단위에 역시 행정권, 사법권, 군사권 가지고 있죠. 사법권을 담당한다. 관습법으로 좀 운영하기도 합니다. 재판에 불만이 있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신문고 등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지만 뭐 큰 기능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일반인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신문고 등을 통해서 억울함을 호소한다 해서 쉽게 이거 할 수도 없어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그 절차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일반 민들, 지금도 그렇잖아. 우리가 뭐 소송을 제기한 데서, 뭐 변호사들 그렇죠. 이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대에서 그런데 이때는요.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도 호소할 수 있었다라는 것만 알아둡시다. 자, 이거 법전인데요. 법전은 우리가 사실 다시 한번 좀 보면, 태조 때 정도전이 교성 건국전에 사참 법전을 만들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항상 법전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있을까? 판례집, 조례집이 항상 같이 나와요. 그쵸? 조례집, 판례집이 항상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기본 법전을 경도전이 처음에 태조 때 자기 자신이 만들었던 법전, 조선 건국전, 거기다 경제육전이라고 하는 판례집을 하나 만듭니다. 판례집은 계속, 어떻게 된 거야?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육전 같은 것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도 지금 맨날 뭐 혹시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항상 이렇게 법을 공부하시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같은 데서도 보면 뭐법 과목이 있는데 그럼 뭐 선생님들이 맨날 이런 걸 내죠. 최신 판례 특강. 항상 최신 판례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특강으로 이제 열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처럼 매번 바뀌어요. 조례 지분이. 알겠죠? 자, 성종대입니다. 성종대는 경국대전, 요거 좀 기억할까요? 경국대전. 육전으로 구성됐다. 육전이라고 한다면 뭘까요? 2호, 예병, 형, 공. 역시 각각의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각각의 판례 지분이 이제 그걸 육전이라고 해요. 그 육전으로 구성됐는데 요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세조 때 처음으로 편찬을 시작합니다. 세조 때 처음 편찬을 시작해요. 그래서 언제? 성종 때 완성한 거예요. 그게 완성이잖아. 성종 때 완성했다. 그러니까 편찬은 세조 때 먼저 만들고요. 그래서 육전 중에서 호전하고 형전. 요게 이제 민생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형벌이랑 그 다음에 돈에 대한 문제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거부터 하고 나머지 육전이 완성된 게 성종 때예요. 알겠죠? 요렇게 기억합시다. 외우시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법전의 내용이 좀 바뀌어야겠죠. 그렇죠? 당연히 시대마다 이게 그 법률의 모습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종부터 영조까지 한 200년 되거든요. 그 200년 사이에 이제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는 거지. 그래서 속대전이라는 걸 편찬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후속판이지. 그치? 보안판. 여기서 경국대전 보안으로서 이제 속대전을 편찬하는데 신하들이 영조 때 이 노름들이겠죠. 마음대로 이제 이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유리한 대로 어떨 때는 뭐 경국대전에 의하면, 어떨 때는 속대전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이제 인용하니까, 정조가, 아씨, 이거 안 되겠다. 앞으로 너희들이 이 두 개를 관통하는 것만 앞으로 따로 편찬하겠다는 거지. 이것만 얘기해, 이거죠. 그러니까, 경국대전, 속대전에 뭘까? 관통하는 것. 즉, 교집합적인 부분만 관통해서 편찬한 거야. 바로 대전 통편이 되겠어요. 알겠죠? 요게 이제 정조가 되겠고요. 고종 때, 흥성대원군은 뭐라고 하냐? 다시 이때 정조 죽고 난 다음에 세도 정치기예요. 완전히 혼란의 시기야. 이 세도 정치기 때 혼란의 시기 때 혼란의 시기를 다시 한번 어떻게든 법도를 다시 다지면서 다시 한번 이거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 뭐 한 거야? 그 전에 있는 법전들 경우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싹 모아 통하게 하겠어. 라서 해서 대전에 대한 것들을 모아서 통하게 한다. 대전 회통을 만듭니다. 알겠죠? 거기다 이제 대전 회통 플러스 뭘 했다? 역시 판례집 필요하죠. 판례집이 이제 육전조례라는 건데 이거는 우리 근대사 가서 배우는 내용인데 흥선대원군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정도전의 법전, 사찬 경국, 사찬이었던 조선 경국전, 그 다음에 최초의 성문화된 법전,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던 경국대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이 된 다음에 새롭게 법전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영조가 다시 한번 국가 차원에서 만들었던 게 속대전. 자, 신하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생각했던 정조가 두 개를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법전으로서 대전 통편. 아니야, 다 모아 해갖고 만들었던 게 대전 회통. 알겠죠? 자, 호적제도 호표제인데 호적은 말 그대로 호적이에요. 호적. 그렇죠? 그렇죠? 군역과 요역부가 신분 판별, 노비 소유권 확인을 위한 거. 호표제도는 군역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들. 뭐 이렇게 되는 거 가볍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배웠던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향촌을 보겠습니다. 향촌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 향은 우리가 알다시피 군현. 군현이죠, 군현 단위. 그리고 군현 안에는 여러 마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을로 구성된 거죠. 이런 마을들의 어떤 하나의 마을들의 어떤 연합이 하나의 군현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큰 단위를 향이라고 하고 여기는 조그만 단위를 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방을 보통 향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방과는 주로 어디 단위로? 군현 단위로 파견하는 거죠. 여기는 파견 안 돼요. 군현 단위로 파견하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이제 향촌이라고 하고요. 지방 사육들은 향촌을 지배합니다. 자, 그들은 요유양소를 설치했었죠. 우리 앞에서 이 지방 행정 조직할 때 아마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들은 지방에 있는 여기는 양반들과 누구하고 평민들이 같이 살고 있거든요. 양반들은 그래서 이 중앙에 있는 수령을 어떻게든 견제하고 이들 자문을 좀 주기 위해서 이들 간에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체가 바로 유양소예요. 회의 기구가 유양소고요. 그 안에서 이제 자기들끼리 명단도 만들고 회의도 하고 향기도 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수령한테 자꾸 관철시키려고 자꾸 시도하는 거죠. 거기 이제 유양소고 유양소의 짱이 뭐라 했죠? 좌수별감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원래의 기능은 수령을 보좌하고 옆에서 자문하고 향리를 감찰하고 풍속을 교화하는 담당인데 점차
중앙에서부터 신권, 사림들의 힘이 강해지면서 이 유양소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령을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점차 보일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왕권과 신권 간의 어떤 그런 하나의 약간 뭐 지방의 그 싸움이 좀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수령권보다 좀 후기 때 특히 붕당 정치가 막 발전하면서 신권이 강했을 때는요. 이때는 약간 이제 지방에서는 유양소의 기능이 되게 세집니다. 알겠죠? 자, 경제소는 유양소를 통제하는 기구다. 아, 요거 좀 기억할까요? 유양소 통제하는 기구다. 그래서 유양소와 우리 앞에서 경제소 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거니까 체크를 좀 해둡시다. 자, 서원은 원래 지방교육의 중심이었어. 원래 뭐 한다고요? 처음에 원래 만들었던 백운동서원인데 풍기군수 주세붕. 아, 이 주세붕 잘 나옵니다. 이 주세붕이 결국은 이제 뭘? 선현. 성현이 아니고 선현이에요. 선현은 보통 누구? 주세봉이 처음에 제사 지내려고 했더니 뭐는 성리학을 처음 갖고 오신 안양을 배양하려고 했던 거야. 풍기군수도 왔거든요. 그 풍기 지역에 안양이 고향이었던 거죠. 그 안양을 그곳에다 이제 모시고 했던 거지. 그런데 양반 자제들이 우리도 가르침 좀 주세요 하고 주세봉에 몰려들자 주세봉이 사비를 털어갖고 뭐 한 거야. 그 양반 자제들을 이제 교육을 시켰던 거야. 그 이후에 이제 이황이란 분이 이제 뭐 한 거야. 풍기군수로 임명하면서 이 좋은 것들이 여기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이게 좋은데, 이게 이제 사비를 털어서 했는데, 국가에서 참 지원해주면 좋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갖고, 왕이 건의하니까, 왕이, 그래, 알았다 하면서, 내가 액자를 하사하면서, 그곳에다가 땅도 주고, 노비도 주고, 책도 주겠다 하면서, 국가에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이제 지원해주면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 소수서원으로 바뀝니다. 어디서? 백운동에서 소수서원으로 이름 바뀐 거예요. 똑같은 서원인데, 사익을 받으면서, 이름을, 병칭을 변경시켰던 거죠. 그래서 이후 선조 숙종 때 서원이 증가합니다. 증가가 엄청나요. 100개 증가하고요. 영조 때 가면은 몇 개까지 늘어나면 400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액 서원들이 어떻게 된 거야?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양반들의 소굴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위를 위한 소굴이 되는 거지. 요게 이제 서원의 증가가 상당히 국가 재정을 좀 갉아먹는 하나의 배경이 되기도 했던 거죠. 오케이. 자, 향약이란 거는 뭐냐. 자, 이거 항상 정의들을 좀 기억하세요. 향약은요, 향촌의 규약입니다. 자, 지방에는 수령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사족들도 있습니다. 중앙의 수령들은 왕이 파견한 왕의 신분을 꾸요. 지방 사족들은 그 지방에서 성장했던 지방에 있는 양반들입니다. 자, 지방에 있는 양반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서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더 이상 이제 그 수령이 갖고 온 경국대전 말 따르지 말고 우리의 규약을 따르라고 한 거죠. 항상 그들 간에 이거 강성 싸우는 거야. 사실상 수령은 왕을 대변하는 인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왕권과 이 신권의 어떤 그러한 대결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지방에서도. 알겠죠? 그러니까 조직은 조광조에서 처음으로 실시됩니다. 자신들의 어떤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를 주장했던 거고요. 이게 이제 이황과 이해에서 전국적으로 보급이 돼요. 이해에서 전국적으로 보게 된다. 이황 같은 경우는 뭐 주로 경상도를 중심으로 뭐 예안향약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만들어갖고 쫙 전국적으로 보급시켰던 거고 이는 황해도 해주 지역에서의 향약을 바탕으로 이제 전국적으로 쫙 보급한 겁니다. 자, 이 향약이 이제 전국적으로 쫙 보급이 되기 시작한 게 이황과 이에 의해서 보급이 된 거예요. 자, 목적과 기능을 간단하게 보시면 뭐냐면 자, 이제 말 그대로 양반들이 이 규약을 통해서 민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어떤 발 아래서 통제시키려고 하는 거야. 자, 통제시키려고 하니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갈까요? 유교 윤리가 들어가고 질서 유지를 위한 게 들어가는 거죠. 너희들 말이야, 유교를 알아야 돼 하면서 민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서 민들을 규합시키고 민들을 끌어와야 되니까 민들의 미풍양속도 어떻게 하는 거야? 가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실게요. 유교 윤리를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다가 뭐 했다? 미풍양속을, 민들의 잘 지킬 수 있는 미풍양속을 어떻게 했다? 가미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가미했다. 유교 윤리에 민들도 지킬 수 있는 미풍양속을 가미해서 만들었던 게 향약입니다. 향약은 규약이기도 했지만 하나의 조직체이기도 했어요. 조직체이기 때문에 요거는 규약과 동시에 이것도 하나의 조직체로서 어떤 역할을 하냐. 조직체로서 여기에도 짱이 있어요. 짱이 뭐냐면 약정 있고 그 밑에 짱이 뭐 도약정 이런 어떤 짱 부짱들을 남대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향약은 하나의 규약임과 동시에 하나의 조직체이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의 규약이기도 했지만 하나의 그 안에서 향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입을 권유합니다. 향약 가입을 권유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직으로서 운영되면서 약정, 부약정 같은 이런 어떤 임원들을 두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약정, 부약정 이렇게 도약정 나오면 향약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 기억을 해줍시다. 요거 두 개는 매우 중요하다.
단독 문제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좀 체크를 좀 해둡시다. 알겠죠? 그 교리 잘 지킬 수 있도록 뭐 하는 거야? 덕업상권, 덕으로서 서로, 덕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교, 과실이 있으면 서로 규제한다. 그 다음에 예수상교, 얘는 서로 나눈다. 그 다음에 환난상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구휼을 한다. 뭐 이런 4대 덕목을 딱 말해놓고 지키게 만들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민들을 통제하면서 하나의 민들의 수탈 기구로서도 어떤 모습을 좀 나타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후기 가서 내용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선 전기의 경제와 사회 파트를 좀 점검해봤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나갔지만 여기는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 내용만 잘 참고하시면은 시험 문제 나와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야. 한번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우리 문제 같은 거 한번 풀어보시면서 점검하시면은 선생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알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가볍게만 좀 짚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조선 전기 즉 근세 문화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